리에짱, 하이. 된것 같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30초만 더 있다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리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솔로곡, Because, 드디어 발매됐습니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긴장도 많이 됐는데 되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행이에요. 노래 좋으신가요, 여러분? 또 저희 최정예 멤버들이 또 멋있게 탁탁 해가지고 자 멋있게 써줬습니다, 여러분. Hello, hello, hello.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맞다. 아, 제가 또 깜빡할 뻔했네. 잠시만요, 여러분. 앨범 얘기를 들으니 또 저한테 짜라란 저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뒷면은 이렇고요. 리의 Because와 이제 수록곡으로는 Fragile 리믹스 버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오. 앨범을 몇개 제가 마음에 드리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포카도 보여드릴 거예요. 오. 제가 포카가 진짜 반딱 너무 이쁘더라고요. 일단 이 포카는 약간 옆모습 이렇게 나온 거고 포카들이 다 잘라서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참을 수 없지. 다 잤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포카예요. 짜잔. 예쁘지 않나요?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잘 보이시나요? 짠. 예쁘죠?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짠짠. 이렇게 하고, 또 미공포 포카들도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우리 현상님께서, 아이고, 우리 리에 아드님 솔로 데뷔 축하드려요. 저 한양대 영어고육과 예비 3번을 합격이라고 무방한 그런 상태. 와! 와, 축하합니다. 되게 잘 됐다. 아주 포기하지 않고 해가지고 예비 3번이라니 대단한데요. 한양대. 오, 멋있다. 고마워요. 고맙다, 연서아. 그리고 이제 또 사진, 앨범 소개 보여드릴 건데. 아직 여러분 앨범 혹시 주문하신 분들의 앨범이 그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죠?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앨범 소개. 따란 딴딴. 아, 사진들이 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참 고르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 이거 이 사진 일단 마음에 들어요. 자라, 어, 자라란 이 사진 어때요, 여러분? 약간 뭔가 몽환적이지 않나요? 아니 못 받았다. 이거 예쁘죠? 몽환 리에 이걸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저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오, 요것도 멋있는데요. 이번엔 약간 저는 옆모습도 좋아하니까 이거 옆모습 저의 이거는 다른 사진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일단 이런 것도 있고요. 아쉬우니까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저 이거 참 좋아요. 이거, 와, 이거 멋있는데? 약간 섹시한 리에.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요거. 이것도 예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포카들도 엄청 예쁘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세한 건 이제 저의 앨범을 구매해주시면은 많이 볼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히로노님이 렛짱 발매 축하해. 빅코스 들었더니 두통이 다 나았어. 약같애. 아유, 감사합니다. 아프지 말고요. 저희 빅코스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또 진짜 오늘 제일 긴장하고 기다린 사람 저예요, 저. 저 땀이 막그 발매 한몇분 전에 막 라이온 분들이랑 버블로 막몇분 남았다, 몇분 남았다 이랬는데 저 땀이 너무 나더라고. 내가 긴장해가지고. 브라질에서 리에야 앨범 정말 축하해. 노래와 뮤직비디오는 완벽해요. 브라질 라이온들의 당신을 많이 사랑해. 내 이름 카렌. 아, 고마워요, 카렌.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하루에 100번씩 들어주세요. 뮤비에서 또르르 운거찐 눈물이야. 이제 나중에 비하인드가 나오겠지만은 정말 운 거예요. 그뭐 인공 눈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운 거예요. 좀 자세한 내용에는 나중에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Congrats on your solo, Lee. We love you.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I love because so much. Your voice is beautiful. 사랑해, 제시카님. 감사합니다. 가끔 세상이 텅빈 듯이 느껴져. I get too far from you. 숨 쉬듯 당연했던 게 어색해져. Is that because of you? 그 부분이 다참저다 좋은데, 그 저희 팬분들도 오늘 제가 또 이제 영상통화를 해서 했던 팬분 중께서 한 분께서 이제 다 좋은데 그 가사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난 네가 되고 넌 내가 된다면? 참 좋은 가사예요. 이게 이것도 약간 녹음 비하인드인데, 이제 저의 곡을 멋지게 써준 우리 헤일 형, 헤일 형이 이제 하면서 이제 뭐지? 저한테 내가 추천해줬어요. 성우야, 이거 되게 이런 느낌의 가사가 되게 예쁘니까 나중에 너도 곡 쓰면 한번 이런 식으로 써봐 하면서 해줬거든요. 가스라이팅 해주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부분에서 그 가스라이팅에서도 내 맘에 켜진 너만의 불빛, 그게 나를 밝혀주길. 날 위한 건지 널 위한 건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주고받는 티키타카의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나중에 또곡 쓰면은 이런 것도 한번 써봐, 되게 좋아요 이랬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도 이제 또 형님 덕분에 멋있게 나왔습니다. 진짜 형은 음악 천재예요. 형 그냥 대박입니다. 이러니까 형이 또 이제 다막 킥킥킥 따봉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나피에르도 오빈이 너무 고맙고, 옥센이랑 규빈 형도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몰리님께서 Congratulations because it's beautiful. I love you. 아,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진짜. 맞아요. 저도 뮤비 보면서 되게 약간 진짜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했는데 진짜 뭔가 울컥하고 진짜 뭔가 그딱 청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진짜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막 그랬 막 하나 이제 뭐 약간 아 노래가 어렵다 높다 어렵다 이래가지고 연습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디렉도 잘해주시고 자신감을 쏟아주셔서 겨우 했어요. 아, 우리 원희님께서 음색 천재 리에 솔로 앨범 대박! 긴장 푸시고 무한 스트리밍 반복할게요. 오늘 리에짱 너무 이쁘다. 솔로 활동 화이팅. 아, 원희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나도 버섯에서 뮤비 보고 울었음. 근데 약간 그 마음이 진짜 울컥한 게 있어요. 중간에 이제
무비를 보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눈물 이렇게 약간 눈물이 또르르 보이는데 보면서 저도 약간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 그때가 뭔가 회상이 되면서 음방 나왔으면 좋겠다. 아, 뭐 음방은 그래도 아쉽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콘서트에서 라이언들 앞에서 이거를 부를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허슬하도록 할게요. 그 웅장함 속에서 뭔가 촤 이런 느낌. 그때까지 열심히 허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싸웠냐고요? 왜 싸웠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이제 또 준지아의 비마인과 저의 비커스를 또 이렇게 연결점을 잘 뮤비를 해석하시면서 가사를 보시고 하면은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좀 심각하게 잘생긴 오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둘이 친하게 지내요. 실제로는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종이학 때문에, 아, 종이학 때문에 싸웠냐고요? 아, 그걸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접어서 했는데 그거를 팔고 치고 이래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재밌으면 재밌게 봐주세요. 아, 브라질도 반갑습니다. 일본도 반가워요. 필카 뺏는 거 뭐야, 뭐야. 오,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준영이가 저의 뺏으면서 저희 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약간 좀 진심으로 약간 놀라가지고 약간 진진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 제가 이렇게 준영이랑 막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렇게 막 찍고 이거는 감독님께서 조금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분위기였을까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더 약간 재미있고 유쾌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약간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준영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딱 뺏고 이렇게 위로 했는데 이거는 감독님이 디렉을 주신 게 아니에요. 준영이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심 놀랐어요. 그래서 자꾸 저의 손목을 잡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런 비하인드도 있고 비하인드가 진짜 많아요. 아 그리고 준영이 몸이 너무 그 단체 운동도 열심히 할 때는 너무 원래도 좋았는데 그 햇빛에 더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와 진짜 감탄했어요. 약간 진짜 뭔가 그리스 석상 고대 석상 같아요. 아, 싸울 때 대사는 제가 이제 감정을 서로 몰입하기 위해서 정말 준영아 그러면 너는 내가 진짜 진심으로 너가 뭔가 짜증나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줄게. 너도 나한테 진심으로 그냥 짜증을 내. 이래서 아, 형 한번 해볼게요. 이랬는데 제가 진짜 뭔가 약간 그 뭔가 약간 제 약간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약간 제가 집착하는 느낌 뭔가 아 뭔가 내가 들어도 뭔가 짜증날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했더니 준혁이가 진짜 몰입을 해서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형 근데 진짜 진심으로 짜증났다고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좋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재밌었습니다. Your voice is amazing. 아 소피아님 감사합니다. 뭔 말했는지 궁금했어요. 또 비마인드도 궁금하셨던데 저번에 제가 또 만나라고 했는데 이번 거는 비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노래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제가 엄청 그 고음을 내는 그건 아닌데 일단 일부러 약간 그 음역대라고 해야 되나? 음역대를 알고 하면은 제가 겁을 먹어서 못할까 봐 정확하게 안 알았었거든요. 대충 한 이쯤 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높더라고요. 한 솔샵 정도 되겠지 했는데 처음에 결국 거기가 라샵이었나? 그래가지고 와 어쩐지 너무 높더라. 이러니까 안 되는 게 맞지. 이래서 계속 그냥 연습실에서 이제 그냥 계속 안 돼도 막 질렀어요. 지르면서 그냥 삑사리 계속 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돌파하면 힘들지만 되긴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돼요. 고음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솔로 나오기 전에 걱정했던 점보다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노래가 좋은데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곡을 너무 주셨는데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좀 앞섰고요. 일단 그 걱정이 앞섰고 이제 유정이부터 비긴을 시작으로 뭐 비프리, 비마인 이제 저희 비커스가 나왔는데 앞에 멤버들이 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뭔가 약간 고마우면서도 아 나도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약간의 걱정. 하지만 우리 라이언 분들이 계속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쭈쭈 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가지고 그럼 할수 있지 하면서 네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바뀌었어요. 실제로 진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근데 왜 카메라에서 준지 오빠 가슴? 아 그게 재밌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찍다가 장난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컷을 쓰실 줄은 몰랐어요. 또 그래서 그런 TMI도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음악적인 스펙트럼도 좀 뭐니 많이 늘 많이 그래도 좀좀더 늘은 것 같고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걱정이 좀더 앞섰다면 지금은 걱정이 안될순 없죠. 근데 그냥 할수 있어 하면 돼 이런 마인드가 생겼어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건 진짜 우리 라이온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재밌었어요. 수중 촬영 안 무서웠냐고? 근데 거기가 막 거기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었어요. 진짜 깊은 데도 있었는데 거기는 한 들어가면 한 여기 실제로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물도 되게 따뜻한 물이었고 근데 그건 또 비하인드에서 이제 수영장 신도가 많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지금 말은 재밌으니까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 뮤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저는 준영이랑 싸우는 신이랑 마지막 그 수영장에서의 그쭉 이어지는 신이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준영이랑 싸우는 신에서 뭔가 그 감정선이 전달이 잘된것 같아가지고 둘다 집중을 해서 그게 좋았고 마지막 수영장 신은 진짜 약간 뭔가 진짜 청춘 영화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대본에 없던 부분? 대본에 없던 부분은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저희를 되게 믿어주시고 이래가지고 큰 틀은 잡아주시는데 뭐 약간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하고 이제 좀 피드백 해주시고 뭔가 괜찮은 부분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고 좀 애매하다 한 부분은 좀더 디렉을 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Ah, thank you so much. Come to Brazil, please.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춘 그 잡채. 맞습니다. 청춘 그 잡채였어요. 라면은 신라면. 네, 신라면 맞았어요. 할머니와 이모는 오늘 앨범 발매된 건 알고 6시라고 말은 했는데 차마 링크를 뭔가 보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놀라실까봐 저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노래 보내드리려고요. 보내드려야죠. 그렇죠. 뮤비는 못 보시겠는데 아예 뭐 보실 수 있죠. 괜찮아요. 저 리액션 영상 찍으면 저는 뭔가 이런 거 하나 약간 보면서 그냥 이러면서 볼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제 노래 파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어떤 가사? 어떤 멜로디? 점 한번 보여드려요. 점 여기 있어요. 이거는 만든 점. 요거는 진짜 점. What's your favorite 가사는 모르겠다. What's your favorite part? Because 아, call me by your name. 오, 그쵸. 이거 또 콘서트에서 하면은 이렇게 웅장한 밴드 사운드와 함께 락촥 하면은 소름 쫙 쫙이죠.
아, 고음 파트를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I love from Peru. 아, 이건 가사가. I love you to Peru. 아, 페루. 결국 우리 하나가 돼. Call me by your name. 가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에 대한 그 T 썰을 제가 아직 풀어도 되는지 몰라서 나중에 물어보고 괜찮다 하면은 제가 썰도 풀어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높지 않은 부분도 좋았어요. 난 내가 된다면 여기 이거 좋죠. 영원할 거야. 침대 파트 아니 뮤비 말고 노래 노래 노래. 침대 우리 라이온들이 침대 파트 좋아하는 거다 알아요. 다 알고 있죠. 디아모 플리즈 디아모 I love you call me by your name. Yes, that part 다 좋았어요. I love your voice. 사비. 요즘 외우는 일본어? 요즘 외우는 일본어보다 좋아하는 단어 있어요. 토리아이즈. 준영이 때문에 좋아요. 토리아이즈 나마비루 쿠다사이. 우주처럼. 라이언 변태 만드시네. 말 아끼겠습니다. 수영장도 좋고 대체 뭘까요? 이도 좋지. 대체 뭘까? 좀 혼란스러워.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기억해 나의 네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내게 줘. Because I love in you. 영원할 거야. 난 네가 되고 넌 내가 된다면. 와! 녹음 많이 했죠 이게. 지금도 목이 안 나와 진짜. 막 이러면서 했어요. 진짜 막 기록 하라고. 자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막 결국 그래 이러면서 했어요. 높아요. 근데 제가 부르면은 별로 안 높아 보여요. 약간 목소리 때문인가. 근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높아요. Congratulations, because is it our heart? Keep believing yourself. Billboard next, yes, Lion from New York City. Oh, New York City, thank you so much. I want to go Billboard. 저도 가고 싶어요. 이거는 녹음하기 전에는 일단은 그래도 욱진이가 한번 형 저랑 연습하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디렉 봐주면서. 야, 형 이렇게 하면 이거 형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같이 해줬고요. 뒤를 봐주고 이제 본녹 때는 헤일 형 작업실 가가지고 헤일 형이랑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욕심도 생기니까 더 많이 해요. 이건 어떠세요? 이건 어떠세요? 하고 이제 해보고 형도 이거 좋은데? 하면은 형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형 뭔가 최대한 가이드의 느낌을 더 살리고 싶어서 제 스스로 뭔가 아쉬워서 형 한번 다시 해볼까요? 형 이건 어떠세요? 이러면서 형이 어이도 괜찮고 아무도 예아 이게 막 하면서 막 재밌게 했어요. 잘잘 확확 빨리빨리 진행이 잘 돼가지고 잘 나왔어요. 갓테일 인형입니다. 노래 짱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 물속에 눈 뜨지 못한 편인가? 아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는 제가 물을 원래 좀 지금 그래도 좀 안돼 원래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씬을 찍으려면 준영이랑 같이 약간 돌고래가 들어가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저랑 준영이가 있으면은 하나 둘셋 하면서 요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겁이 많으니까 호흡을 다 빼야지 이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겁이 많으니까 뭔가 이게 저예요 이게 쭌지 그 뭔가 하나 둘셋 이렇게 바로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는 머물러줘야지 찍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물만 계속 먹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형 좀만 더 있어도 아나 진짜 너아나 진짜 아 준영아 그냥 안 보이게 뒤에서 내 목덜미를 네가 그냥 잡아서 눌러주라 그렇게 해가 그렇게라도 하려고. 그래서 준영이가 막 이렇게 오케이 형 그럼 내가 세게 잡을게 안 보이는 데서 잡았어요. 잡았는데도 아아 그래서 호흡 마시고 하나, 둘, 셋. 이래서, 아, 형! 이래서,
아, 제가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눈을 약간 이렇게 부려야 된다. 뭐막 이러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 물에 있는 건안 힘들었는데 저도 진짜 뭔가 오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호흡이 다안 빠지게 겁이 많으니까 이게 바로 하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힘든 것보다 이제 감독님들은 저희를 찍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찍기 전부터 물에 그냥 잠수하고 계속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거를 찍으려고 더 아직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 저도 한 방에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되게 뭔가 죄송했죠. 그것도 비하인드 나오려나? 나오는데 재밌긴 했어요. 재밌을 거야. 그거였어요. 재밌었어요. 그죠? 재현 열심히 하죠. 감독님은 그저 숨 참고 계신 거죠. 오늘도 눈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메이크업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댓글 아주 잘 모읍니다. 되게 여러분, 이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다 집에서 이렇게 샤워 같은 거 목욕하실 때그 목욕 물에 한번 잠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진짜 이게 버티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호흡을 다 빼야 되는데 겁먹어서 그래. 물 무서워하는 사람 못 쉽지 않아요. 이게 다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노래 진짜 좋아요. 근데 슬퍼요. 약간 노래 슬프죠. 좋고. 근데 숨을 저는 근데 이거 내려갔을 때도 진짜 한 5, 거기서 다 그러면 한 우리 5초만 버티자 한가 10초만 버티자 했는데 진짜 저는 한그 정도 됐다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3초도 못 버티더라고 제가. 아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그랬죠. 연기 천재 갱얼즈네. 감사합니다. 카와이. 거지라 커서 so cute. 머리요? 이거 약간 회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제가 또 열을 가하니까 색깔이 금방금방 계속 빠져가지고. 친구가 노래 좋대요. 감사합니다. 그 친구의 친구에게, 그 친구의 친구에게,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도 들려주면서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올려놓은 노래 음악 맛집이라고 많이 홍보 주세요. 진짜 숨 참고 러브 다이브. 숨 참고 뭐 러브 다이브 이런 거 약간. 콘서트에서 나중에 한번 또 멋있게 촥 하고. 배영이요? 아니요. 저 개수영도 진짜 힘들던데요. 개수영 이거 하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뜨고 이게 가든 그냥 개수영은 되지 않을까 세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목이 오 잡았어.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가라 와 개수염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개수염 할줄 안다 그러면 수염 금방 할수 있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아요 개수염도. 하는 사람 대단하고 개수염 잘해. 오 멋있네. 밴드 라이브 하면 진짜 멋있긴 하겠다. 아까도 이거를 조금이라도 불러드리고 싶어가지고 목을 풀어봤는데 야 이거 빡세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아 이거 쉽지 않더라. 이거 좀 쉽지 않더라고요. 픽사리가 막 그렇습니다. 콘서트에서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준비해가지고 라이브로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빅코스 최고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새롭더라 노래가.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밴드 라이브 하면 눈물로 성을 메워야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약속했어요.
밝은데 슬픈 노래. 막 약간 그렇지. 노래만 들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뭔가 뮤비랑 보면 더 뭔가 약간 마음이 슬퍼지는 느낌 있죠. Love your voice. Thank you so much. 전 거기도 좋았어요. 훅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Oh, I know. 여기 부분. I just want to be a world, your world. Cause I know I was born to be, and I want to be that only one. Only one, yeah. Yeah. 이런 거다 코러스 제 목소리로 했고, 계속 끊어서 녹음을 했었죠. 좋아요. 녹음할 때 제일 공들인 부분? 모든 부분을 공들였어요. 진짜. 다 최대한 디테일과 감정선과 느낌을 살리면서 다 뭔가 멋있게 진짜 좀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욕심도 많이 나고. 저는 원래 약간 얇은 느낌의 미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힘을 실으려고 뭔가 그것도 뭔가 와뭐 이렇게 평소 같으면 했을 텐데 거기도 뭔가 막 이러면서 네 이것도 뭐 영원할 거야 난 네가 되고 넌 내가 된다면 이렇게 안 하고 뭔가 눌러서 뭔가 영원할 거야 난 네가 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난 네가 된다면 와 결국 그린 여기다 하고 이건 지금도 할수 있죠. 기회가 너무 더 높아져서 그렇대요. 3억을 넘어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불러볼까요? 되나? 결. 되긴 하네. 혹시 몰라서 이렇게 빠져서 했어요. 빅사이 나면 창피하니까. 근데 뒤에는 좀더 목이 풀리면 할수 있어요. 하나가 돼더 올라가서. 근데 저도 거기 부분이 좋아요. 그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여기 좀 얇아지고 다시 기억해 나의 처음 내 전부 영원할 거야. 난 네가 되고 넌 내가 된다면 결국 우린 By your name. 좋아합니다. 나중에 연습 더 멋있게 해가지고 라이브 콘서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더 얘기를 많이 할까요? 거기도 좋아요. 그 뒤에 코러스 부분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깔리 그 후렴 부분 깔리는 부분 사실 다 좋아요. 그리고 가사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사가 진짜 내용들도 그렇고 가끔 세상이 텅빈 듯이 느껴져 When I get to fall for you 숨 쉬듯 당연했던 게 어색해져 Is that because of you 어쩌면 모든 건다 정해져 있어 마치 운명처럼 설명이 안돼 마치 우주처럼 너도 나와 같길 대체 뭘까 좀 혼란스러워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기억해 나의 처음 내 전부 영원할 거야 난 네가 되고 넌 내가 된다면 결국 우린 하나가 될 Call me by your name 그거면 돼 So baby just call me by your name 이게 진짜 노래랑 뮤직비디오랑 가사랑 분위기 모든 게 3박자가 다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뭐제 솔로곡이니까 좀더 많이 들은 것도 있겠지만 저 다른 멤버들 노래도 다 엄청 많이 듣거든요.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건 뭔가 가사를 보면서 되게 에어팟 끼고 뭔가 계속 그냥 들었어요. 뭔가 좋더라고요. 자, 최고야.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가수가 되셔서 고마워요.
제가 할 말이죠. 감사합니다. 저희 팬이 돼주셔서. 아, 근데 이게 참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뭔가 저도 되게 인간적으로라도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솔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일본을 갔다 오고 또 한국 라이언 분들이나 뭐 버블로 같은 거 이렇게 뭔가 저희 영상 통화라든지 팬 사인회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라이언 여러분들의 진심이 너무 느껴지고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을 이렇게 대가 없이 좋아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뭔가 요즘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 과연 내가 우리 라이언 분들이 이렇게 앨범을 사주시고 노래를 들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과연 나는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근데 이게 뭔가 아 약간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막 못하진 않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뭔가 약간 바로 아 당연하지라고 이게 쉽게 생각보다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되게 알아가지고 원래도 알고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더 감사드리고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뭐 갑자기 너무 또 진지한 얘기 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다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음악과 멋진 노래 퍼포먼스로 항상 보답하는 올리언 후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심이에요. 저는 약간 입 발린 소리를 잘 못해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으면은 진짜 라이언들한테도 이렇게 다 모든 걸 해주려고 하고 해주고 싶고 그렇고 감사하단 말이었어요. 아 노래랑 뮤비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녀님. 되게 재밌게 보셨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뮤직비디오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 아까 또 이제 점심쯤에 아버지가 노래 언제 나오냐 해가지고 오늘 6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뮤비는 그 뒤로 제가 못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주무실 것 같으니까 내일 이제 전화 한통또 드려야죠. 노래가 너무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보고 싶으니까 응원할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유키님, 고마워요. 토요일 분장, 아, 할로윈. 미리 말하면 재미없죠. 근데 이제, 힌트? 아니, 힌트는 줄수 없어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이온 분들이 너무 신신 당부를 했더라고요. 약간, 멋있는 거 해줘. 재밌는 것도 좋은데, 멋있는 거 해줘라고 이렇게 너무 다들 애타게 말하셔가지고, 약간 멋있는 걸로 했습니다. 힌트 끝! 미리 말하면 재미없죠. 아 근데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진짜 너무 실제로도 엄청 멋있으시고 진짜 너무 멋있게 찍어주세요. 유정이 비긴부터 해가지고 진짜 뮤비가 되게 영화처럼 다 뭔가 한 장면 한 장면씩 다 찍었더라고요. 그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감독님 진짜 능력 있고 완전 멋있으신 분이세요. 히도요 토코 좋아해서 유메 가라 사메 때 하나레 오토시타 슌카음니 좋죠. 히도요 토코도 많이 여러분 좋아해 주세요. 즈르요나랑 일본 앨범입니다. 니혼고 아르바무 데스.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다행이네요, 리타님. 우리 집 강아지는 명창 강아지.
감사합니다. 연습실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눈물 연기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긴 했었어요. 실제로. 아, 프레졸도 그쵸. 프레졸도 리믹스 버전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완전 촤악 멋있어요. 리에는 교활한 남자입니까? 아니요, 저는 나쁜 남자예요. 저는 히도이 리에입니다. 히도이 리. 출퇴근 노래 확정? 좋아요. 출퇴근할 때 노래 들어주세요. 출퇴근할 때 들으면 약간 내면에 뭔가 이렇게 내적 댄스가 막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히도이 성우. 약간 그렇죠. 나쁜 남자라고 보여줘봐. 뭐안 돼요. 근데 이런 거 보여달라고 하면은 또 보여주면 그거는 나쁜 남자가 아니에요. 안 돼. 올려놓고 알게 돼서 너무나 행복해. 다아요. 저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더 감사하네요. 카와이리에 카와이잖아이 아카와쿠나이 히도이리에 데스. 오케이. 다이스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리에 트라이 투비배드 이즈 저스트 큐트. 노 아이 엠 낫 큐트 아이 엠 배드 가이. 아, 뮤직비디오 연기 기가 막혔어요. 평소에 못 보던 성우 오빠를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볼이 살짝 빨개 보여? 이거 저거 해서 그럴걸요? 저거 이거 블러셔?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영상이지만 그때 라이언들 만나고 와서 또 연예인으로 변신 좀 하고 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약간 이랬고 약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제 메이크업 하면서 약간 안녕하세요. 내가 이런 느낌 잘했죠. 오빠 왜 와이 니의 노래 듣고 내장 살상 녹이는 중. 내장 녹는 건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푸니푸니 모모리에 아리가또 굿나잇. 아 노! 와이 아직 저 라이브 안 끝났어요. 가지 마세요. 타고 가면서 봐도 귀여워. 비행기 타고 보면 더 귀여워. 뜬금없지만 포토타임 좋아요. 포토타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뜬금없지만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어서 포토타임 했어요. 저 오늘 술 많이 먹어서 졸려요. 어허! 술! 혹시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냉장고! 네, 저 콘. 배고파? 나도 배고프다. 배가 약간 고프긴 하네. 아까도 이거 원래 아 먹다 오늘 아메리카노를 두 잔을 먹어가지고 이것까지 먹으면 또 커피 먹으면 세 잔이라서 오랜만에 초코 시켰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까 봐 계속 조금씩 먹고 있어. 야금야금. 어떡해?
어쩌면 모든 건다 정해져 있어 마치 운명처럼 Seems like the oldest way 설명이 안돼 마치 우주처럼 너도 나와 같길 I think I love in you Yeah 대체 뭘까 좀 혼란스러워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기억해 나의 처음 내 전부 영원할 거야 난 네가 되고 넌 내가 된다면 가자 불러줘 불러보고 싶었어 마치 운명처럼 그쵸 설명이 안돼 마치 우주처럼 너도 나와 같길 만취 상태냐고요 정말 저술안 먹어요 완전 멀쩡한데 네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내게 줘 Because I love in you Yeah My heart, your heart Choose to love but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알수 있어 Tired어도 두렵지 않아 난 네가 되고 넌 내가 된다면 I'm crying again. Don't be crying. I'm so sad. 울지 마. 애드립 씬이요? 애드립 씬도 꽤 많았고 아니면 어느 정도 큰 틀을 정해주시고 거기선 저희가 자유롭게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놀수 있게 운명이요? 운명? 운명 믿죠 가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쩌면 모든 건다 정해져 있어 마치 운명처럼 그니까 저와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이어질 운명이었던 거죠. 오늘도 점잘 있습니다. 여기도 잘 있고요. 어디 있어? 여기도 잘 있어요. 난, 아, 저기 마치 운명처럼이 최애 파트예요. 아유, 거기도 좋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숭아를 시켜서 따뜻하게 입을게요. 오글거리는 멘트?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운명이에요, 여러분. 되게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다, 진짜. 약간 가까워지니까 약간 걱정도 했거든요. 제가 너무 물론 자신 있지만 뭔가 너무 계속 말을 많이 해놓으니까 약간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순간 하지만 누구야 극복했지 나 자신 좋아할 거라 생각했지 당연히 헤이 슈가보이 헤이 리에 최고 고마워. 이게 채팅이 잘 실시간이 맞겠죠? 맞는 것 같아. 이제 좀 맞다. 좋아. 운동이요? 오늘은 좀 아침 일찍 갔다 왔어요. 오늘 좀 스케줄도 계속 있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아침 아니면 못갈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다녔어요. 저좀 바른 생활 사나이여서 옛날에 진짜 늦게 잤는데 요즘엔 진짜 1시? 1시면 진짜 졸려서 죽을 것 같아요. 못해도 2시 전에 자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일찍 일어나요. 한 9시, 10시? 한 8, 9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라이언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잠을 많이 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더 늦게 하고 늦게 잤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자는 것 같긴 해요. 일찍 일어나고 좀 바른 생활의 사나이가 돼보려고 합니다. 작사요? 예전에도 작사는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또할수 있는데 이제 워낙 저희 같이 작업하는 어벤져스 분들이 너무 잘해서 뭐 나중에 이렇게 수록곡 같은 거에는 또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계속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타이틀은 또 이번에 저 진짜 이 노래 가사 받고 그냥 와 진짜 감탄을 계속했어요. 와 어떻게 와 대박이다.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오빠가 너무 좋아하는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참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불치병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참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의 미소는 아름다워. 고마워요. 불치병 걸린 사람 850명이야. 8,500명, 8만 5천명, 85만 명까지 만들겠습니다. 리에, your voice is amazing. I will listen to because every day love from India, Indo Lion. 아, 감사합니다, 루비님. 매일매일 들어주세요. Because it's very, very, very awesome song. Yeah. 많이 들어주세요. 제히 키이테 쿠다사이. 홀로 오늘의 TMI? 오늘 진짜 뮤비 6시 공개되기 전에 제가 더 긴장해가지고 아까 땀이 났어요. 진짜 바람이 엄청 불고 날이 추운데 진짜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땀이 나고 그래서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이제 얼굴도 빨개서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이래가지고 어우 긴장됐나 봐요. 그런 TMI가 있습니다. 진짜 TMI다. 오늘 점심에 아까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먹었다. 오늘 점심밖에 안 먹었네. 아, 배고플만 하네. 밥도 이따 보고 내일 먹던지. 요즘 많이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배고파서 부엌 터롱. 왜 저를 보면은 입맛이 당기시나요?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는데 왜? 내가 먹방을 안 했는데 왜 그러지? 성우 연습생 시절 떠올려 보면 오늘 같은 날이 온게 정말 신기했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삼 좀 뭔가 신기하죠. 가끔 문득문득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옛날 연습생부터 해가지고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막 회사 오디션을 보고 막 이런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예전에 같이 이제 첫 회사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같이 있던 형이 이제 또 연락해서 이제 그 형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형한테 하니까 너 노래 좋다 성우야 이러면서 하는데 되게 노래 많이 틀어줄게 나도 홍보 많이 할게 막 이렇게 하니까 또막 노래 다 좋다고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거기 원래 운동을 원래 잘했어가지고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거기다 제가 이제 형 켜주세요 하니까 맨날 키니까 이제 회원분들이 이렇게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뭔 노래냐고.
그래서 되게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근데 친구들한테 들려줘서 다 진짜 노래 완전 좋다고 했어.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셀린 라이온 Send you a lot of support.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노래 되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전 뭔가 뮤비도 그렇고 저희 음악도 그렇고 조금 더 되게 많은 분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만큼 저희의 음악에 대해서 리스펙도 있고 자신도 있으니까 좀 많은 분들에게 좀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올수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과제 안 끝났는데 화이팅! 과제 화이팅! 이제 유튜브 라이브 이제 보고서 이제 가서 과제 화이팅 하세요. 리에는 쿨톤임 웜톤임? 아, 그걸 안 해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저거 말해드릴게요. 울리언 오브 음악은 진짜 최고임. 역시 과몰입런님, 역시 닉네임 과몰입런들 아주 완벽하군요. 오늘 오른쪽과 왼쪽 밤? 오늘은 오른쪽이 좀더 말랑말랑하네요. 오늘은 오른쪽이 좀더 말랑말랑한 날이에요, 여러분. 아, 멤버들도 되게 다 응원도 진짜 많이 해주고 노래도 좋다고 뮤비 진짜 뮤비도 좋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리프님께서 매년 겨울만 되면 매직했었는데 올해 겨울에도 제철리에 제철 매직할 계획 있으신지. 근데 사실 지금도 강아지 머리도 이번에는 못 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이게 염색을 했잖아요. 원래는 검은 머리였는데 옛날에는. 근데 이제 염색하고 이렇게 매직하면은 머리가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매직은 이번에는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면 저도 뭐 관리하기 편한데 머리가 녹을 수도 있어서. 그래 뭐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 날에 이렇게 쌤들이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지금 머리 너무 예뻐? 너가 더 예뻐! 너가 더 예뻐. 자, 여러분 오늘 나온 울리언 오브 리의 비코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되게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첫 발매니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릴 테니까 우리 라이온 분들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록곡 프레즈 리믹스 버전도 너무 멋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들으시면 또 옛날의 그 느낌과는 또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또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쁜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떠나야 돼요, 저는. 나는 히도 요도코. 난 나쁜 남자야. 저는 어허. 여러분 원래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제가 했을 때 호다닥 오시잖아요. 맞죠? 그럼 아까 이제 포즈하고 또 포토타임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나쁜 남자 리에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올리노브의 리였습니다. 안녕! 이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나는 히도이 갈게. 안녕.